세상에는 참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합니다. 존재할 생물, 신기한 생물, 특별한 생물 등등 여러 부류가 있는데 이 중 가장 관심이 가는 것 중 하나는 가장 못생긴 생물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못생긴 생물 탑5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랭킹 순위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탑5는 코주부 원숭이입니다. 보르네오 섬에서 서식하는 코주부 원숭이는 어린 나뭇잎이나 가지를 먹으며 생활하는데요. 냇가 북은 맹그로브 숲에서 주로 서식한다고 합니다. 이 원숭이의 가장 큰 특징은 이름에서 볼 수 있듯 바로 코인데요. 수컷은 먹이를 먹을 때 코를 제치고 먹을 정도로 큰 코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큰 소리를 낼 때 코가 선다고 하는데 아마도 확성기 같은 역할을 해주는 듯 합니다. 탑4는 꼼장어입니다. 국민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는 꼼장어는 손질되어 있는 건 자주 봤지만 살아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못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꼼장어는 아주 특이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데요. 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입이 둥근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몸에서 끈적한 점액을 엄청나게 분비합니다. 꼼장어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하다고 하니 기력 없는 요즘 한 번쯤은 챙겨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탑3는 진드기입니다. 여름에 산에 가면 한두 번씩은 만나볼 수 있는 생물인데요. 주로 동물의 피를 빨아먹으며 생활합니다. 게다가 하는 짓을 보면 생긴 것도 못생겼는데요. 보통 멀리서 보면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이렇게 확대한다면 진짜 못생겼네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현미경 같은 걸로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탑2는 벌거숭이 뻐드렁이 쥐입니다. 동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이 작은 설치류는 땅속에 굴을 파고 서식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보통 쥐들과는 다르게 온몸에 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에도 벌거숭이라는 게 붙었는데요. 어렸을 때 처음 보고 받은 충격이 신선해서 아직까지 기억에 강렬히 남아있는 생물 중 하나입니다. 보통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데 많게는 300마리까지 무리짓는다고 합니다. 또한 여왕, 병사, 일꾼과 같이 계급체계로 이루어져 있어 개미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망의 탑1은 블로피쉬입니다. 진짜 이 생물은 세계관 최강자라고 해도 될 정도로 못생긴 생물입니다. 블로피쉬는 호주 인근 심해에서 발견되는 어류인데요. 심해에서 활동하기 편하게 불에 대신 온몸이 젤리 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특이한 생김새 때문에 여러 만화나 영화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부터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심해에서는 보통 물고기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는데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압력에 의해 생김새가 변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못생긴 생물 탑5를 알아봤는데요. 세상에 참 신기한 생물이 많다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보고 싶으신 영상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